스타크래프트 잠시 소닉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아이스하피 시뮬레이션 15차 32강의 2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박수범과 아마추어 윤정원의 대결인데, 윤정원 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추어 윤종원 참 특이한 선수예요. 예, 이 선수가 초이스 랜덤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패기치고는 미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자기가 초이스 랜덤인데 박수범을 상대로 초이스 랜덤을 해도 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거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아마추어가 채팅해도 되냐 물어봐요. 윤종원 보통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한번 인식시키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채팅해도 되냐 물어보는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하면서 처음 봅니다. 예, 7년 만에 이런 아마추어가 우선은 예, 도발일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데 이런 예, 지랄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종원의 패기만 봤을 때는 거의 연무선급이거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초이스 랜덤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채팅해도 되냐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범이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닙니다. 저번 예, 소닉 8차 사리그 아이템 베이스 사리그에서 8강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명경기를 또 구성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마레기님께서 스카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윤종원이 오늘 이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진짜 뭔가 충격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기존에 그 갖고 있던 뭐 그런 그 뭐랄까요, 아마추어에 대한 그런 관념, 고정관념 자체가 좀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윤종원 선수 이 멘트와 함께 정말 자기 자신의 실력도 이 정도가 되니까 이런 도발을 하는 건지는. 자, 수범님과 번외로 자 현금빵을 하자고. 예. 자, 우선은 약간 네. 아, 박수범 화났어요. 아마추어 티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내 다음 ATM 기계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아니 윤종원 선수 너무 도발이 심한데요. ATM 기계 조용히 해달라고. 자, 우선은 이거는 그, 자, 어쨌든 커맨드가 올라갑니다. 예. 자, 이거는 지금 어찌됐든 그 윤종원 선수가 노벨업 더블컴을 이 5시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15 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 자체가 나쁘지 않은 시도죠.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우선. 예, 우선은 아마추어 윤종원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윤종원 선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다음 차 시즌에 나오기 전에 예, 박수범 선수가 게임에 지든 이기든 어찌됐든 이를 갈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윤종원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평소에 그 윤종원 선수가 뭐 박수범을 배틀에서 만나서 이겼던 적이 있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BJ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이 막상 소닉TV에서 경기를 했을 때는 어쨌든 경험이 더 많고 경력이 더 많은 선수가 확실히 잘하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예, 물론 이 첫 게임을 한번 보면서 예, 말씀을 한번 좀 그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자, 프로 반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네. 자, 어쨌든 그러면서 SG 반기가 나가고 있는데 서로 마칩니다. 박수범과 그 예, 이 두 선수의 대결. 자, 어쨌든 노벨업 더블인데 다시의 멀티 먼저 짓고 시작하는 부분은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에요. 예, 뭔가 생각의 전환이죠, 이런 게.
왜냐면 앞마당 미네랄 먹으면서 할 바에 가스를 먼저 먹고 하겠다라는 이런 그 윤종원 선수의 아마추어 생각이 아니라 거의 뭐 프로급의 그런 맵 이해도이지 않나. 예, 초반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안 걸리고 위험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아직 정찰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박수범이 그 정찰이 잘 안 돼서 프로볼을 두 마리를 동시에 보냈다 만약에, 그럼 이게 초반부터 걸려버렸으면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박수범도 마찬가지로 11시에 먹습니다. 예, 박수범도 11시에 먹어요 지금. 네, 자 필드에서 어찌됐든 테란이 먹고 들어갑니다. 우선 이번 경기는. 예, 그러면서 투팩의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아마추어 윤정원 선수의 APM은 현재 430대를 향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 손놀림이라던가 이런 플레이 자체로 봤을 때 뭔가 이변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자 APM 43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반기가 지금 이러면서 정찰을 가고 있는데 투팩에 이러면서 아머리까지 완성이 되고 있고, 프로반기 윤종원 자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진 못하고요. 예, 어쨌든 그 박수범은 확인을 하고 윤종원의 마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옵저버로 이제 시작보를 시작하는 박수범이에요. 예, 제가 최근 본 ABCD조 중 가장 맵 이해도가 높은 두 선수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맵 이해도가 가장 높은 선수들끼리 이 맵에서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걸렸습니다. 엠베 걸렸어요. 엠베 걸렸고 질럭 드라군 바로 옵니다. 자 엠베로 시약보를 하려다가 어쨌든 걸렸고, SC건은 박수범수가 그래도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엠베가 거의 다 완성됐던 게 바로 또 취소를 시켜버리는. 자 어쨌든 투팩에 스타포트까지 컨트롤 타워 달리고 있고, 이러면서 11시 쪽은 박선수 잘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자 우선 그러면서 지금 지러탄기 올라가고 있는데 SCV가 내려오다가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어요. 안 잡혔는데 밑에 프로브도 올라오는 거 봤죠? 아 프로브가 잠깐 멈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프로브 올라가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줬고, 아직까지 박수범은 5시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팩토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을 하면은 뭐 거의 100% 그 멀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박수범 선수. 자 이러면 스캔이 완성이 되는데 옵저버가 대충 움직이는 위치를 움직이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네요. 그래서 스캔을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스캔을 본진에 뿌리면서 옵저버를 잡지 않 굳이 지금부터 잡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드랍슛 나오는 것까지 걸렸습니다. 드랍슛 나오는 것까지 걸렸고 11 쪽은 네 투기 돌아가고 있는 박수범 선수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또 드랍십이 내려오고 있는데 옵저버기 또 이런 식으로 보고 상대방의 상황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쪽은 박수범이고, 분명히 나온 드랍십을 박수범이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서 지금 밑에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미네랄을 들고 왔어요. 이러면 가스를 짓고 가스를 캐서 가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미네랄을 캐야겠죠. 자 윤종원 선수 드랍십 이동합니다 지금. 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드랍슛 이동하는데 11시 쪽은 자 완전히 드랍슛 돌리고 있는 윤종원 선수예요. 옵저버 두 마리 가량이 자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자 올라가요. 드랍슛 한 게 올라갑니다 드랍슛.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드랍슛이 올라가는데 11시 쪽 드라운 두 마리 나왔지만 드랍슛으로 보고 빼고 있는 윤종원 선수예요 지금.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스 지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SCV 한 마리 더 와야죠 그냥. 에 가스 짓기 그러면은 가스 짓고 가스 캔 그 SCV로 다시 미네랄 캐고 커맨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윤종원. 자 이러면서 프로브 한 마리 정찰하고 있는 박수범입니다. 이러면서 리버까지 나오고 있고 드라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박수범. 5시 쪽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 초반부터 박수범이 셔틀 견제가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자 프로브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했고 셔틀 위치. 자 셔틀이 지금 약간 멈췄고 자 이러면서 지금 5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시 쪽으로 두 게이트 이러면서 캐논 한 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셔틀이 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있고 윤종원 선수는 골리앗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이 쪽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피해를 입으면서 시작을 와 커맨드 또 지어요 센터에. 맵 이해도가 정말 맵을 좀 많이 분석한 것 같은 느낌인데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SCV가 터지는 게 문제죠. 자 빼긴 뺍니다. 반응속도 보이는데요 박수범도 마찬가지로. 자 SCV 2킬 하고요 좀더 잡아야죠. 좀더
그렇죠. 좀 더 잡고 있는 박수범 이러면서 돌립니다. 셔틀 돌립니다. SCV는 예, 다 뿌려줘야 되는데요. 한 마리씩 뿌려주는 윤종원 선수 리버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골리한테 떨어지는데요. 셔틀은 도망갑니다. 빠르게 도망가는 박수범. 예, 재밌는 그 쏠쏠한 재미를 느끼긴 했습니다만 프로토스도 멀티 빨리 가져가고 있고 테란도 빨리 가져가고 이렇게 멀티가 계속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테란이 그렇죠. 이렇게 가스 캐고 미나를 캐면 됩니다. 예, 이러면 테란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테란이 어찌됐든 같은 멀티를 갔을 때는 프로토스와 그럴 경우에는 테란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캐논 늘어나고 있는 박성훈 선수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이 두 선수의 매치가 그래도 아마추어와 점프로의 대결이지만 윤종호 선수가 제가 딱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예, 웬만한 지금 아프리카 테란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긴장도 안 하고 예, 뭔가 그 BJ들과의 연습을 많이 했다더라도 소닌TV 막상 나오면은 긴장하기가 사실 당연한 건데 긴장하는 게 예, 윤종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지금 뭐 긴장감 없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물론 뭐 중후반 더 넘어가 봐야 알겠지만요. 예, 이러면서 본진 쪽으로 오는데 없습니다. 본진에 골리앗들 윤종원 골리앗들 떨어지면서 아까 첫 게임 시작할 때 ATM 기계라고 박수범을 도발하고 천금빵을 하자고 예, 도발했던 자 이러면서 지금 셔틀 잡고 있고요. 셔틀 잡고 있고 골리앗들까지 셔틀 또 잡아줍니다. 리버 2기 리버는 뭐 순식간에 잡아주기 시작하고요. 2 리버 잡는 윤종원 자 MBC 점프로 박수범 상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보통의 실력이 아닙니다. 윤종원 예, 뭔가 아 투혼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윤종원 선수예요. 투혼 맵 다음 맵이거든요. 준비하라는 거죠 박수범에게. 자 이거는 윤종원 자 아마추어 윤종원이 뭔가 BJ계 그 기존의 선수들을 도발하는 3시 멀티와 센터 멀티 그리고 5시 멀티 예, 멀티가 뭐 순식간에 늘어나고 있는 윤종원입니다. 아 물량도 안 끊기고 팩토리 잘 늘어나고 예, 이게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말하는 맵팩이라 하더라도 이런 운영과 이런 그 컨트롤적인 부분 예,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실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 윤종원 지금 박수범을 첫 게임을 상대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드라군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질럿들이 와도 골리앗들이 공일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 본진 쪽의 드라군들 아 골리앗들은 이제 11시로 갑니다. 스캔 뿌려보고 11시로 지금 이 드라군들이 아 골리앗들이 총 16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찌됐든 깨고 있고 셔틀에 옮겨서 드라군들을 옮겨보지만 이미 11시로 떨어지는 드랍십이에요. 자 골리앗들 떨어지면 이거는 타격이 큽니다. 캐논 한 개밖에 없고 골리앗들이 질러내기도 세고 프로보들도 순식간에 잡는 유닛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미네랄 뒤에서도 압박을 주고 있는 아 뚜두 두두두두두라고 도발하고 있는 자 윤종원 선수예요. 박수범 선수를 상대로 이런 도발을 펼치고 있는 윤종원. 자 혹여라도 부차사 리그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런 도발을 펼치는 걸까요? 아마추어 윤종원이 야 단순히 이런 그 아마추어 선수가 현재 PC섭에서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15차사 랭킹전에서 이런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같이 프로게이머들과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시절과 달리 지금 현재는 뭐 진짜 점프로들과 레더게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수들이 괴물같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점프로 상대로 윤종원의 게임은 진짜 와 인정해준 만큼 뭔가 그 첫 방송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윤종원. 그것도 박수범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네요. 예. 네. 뭔가 상식을 그 깨는 지지가 나옵니다. 야 박수범 첫 세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내네요. 새로운 그 아마추어의 탄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초그한답니다. 초그. 야, 윤정원 선수 미친 거 아닙니까? 와, 테란을 이기고 초그한답니다. 총 경기